오늘따라 가을 하늘이 유난히 높아 보이는데요. 한낮에는 서울이 28도, 광주 29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가을 날씨의 전형적인 특징이죠. 일교차 큰 날들이 이어지면서 환절기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구름 영상 보시면 동해안 지역은 동풍의 영향으로 구름이 조금 껴있는 상태입니다. 그 밖의 지역은 서해상에 있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한때 강원 영동 지역은 비가 조금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동해안과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대구 모두 28도, 광주 29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18호 태풍 마니의 간접 영향으로 서해를 제외한 모든 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물결도 최고 4m까지 거세게 일겠습니다. 추석이 있는 이번 주에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주 후반으로 갈수록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 많겠는데요. 추석 당일날에는 구름 사이로 보름달을 볼수 있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12시 뉴스를 마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